일단 아몬드부터 좀 한번 볼게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견과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몬드죠. 네. 특히나 이제 옷이 얇아지면서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아몬드인데 네. 이것도 그냥 아몬드가 아니라 엑스트라 넘버원 등급으로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딱 보시면 빛깔이라던가 나이테 생김새 예. 자체가 틀릴 거고 예.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고소함 예. 끝마치 약간 달큰한 맛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호두. 여기에 호두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호두의 모양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온전하죠. 네. 그리고 색상 자체도 어우 밝다라는 생각 드시죠? US 라이트 등급을 사용을 해서 엄선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넣어드릴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피칸이에요.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이거 굉장히 비싼 견과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칸파이에서나 네. 몇 개 이렇게 딱 맛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피칸까지도 넣어드리면서 예. 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또 오시면 와, 피스타치오가 들어가는데요. 네. 피스타치오를 아마 사보신 분들은 5kg당 이거 이렇게 껍질째 팔던데 저희 아이 먹기 편하게 심지어 네. 껍질의 무게 빼고 한 봉지 이 안쪽에 있는 아라리의 중량만으로 25g을 챙겨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마카다미아 1등석의 견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마카다미아가 비싸도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맛있죠. 개인적으로 이거 저 비싸지만 조금씩 사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 이 안에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여기 이제 캐슈넛 아,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지요. 그리고 헤이즐넛까지. 이 헤이즐넛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저 이게 향도 괜찮고요. 맛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견과류만 7가지 종류를 이 안에 넣어드리는데 네. 중량 한번 보세요. 이게 20g이 아니라 25g씩 또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루에 이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권장량 아시잖아요. 네. 저 20g 아니라 넉넉하게 25g씩 넣어드리고 네. 제가 워낙에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가위로 잘랐습니다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지커팅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드셔보실 수 있고 네. 제가 여자 손치고는 굉장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25g 여기에 보세요. 실리카겔 같은 거 예. 들어가 있으니까 여름에도 습하지 않게 정말 오독오독하게 신선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죠. 모양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죠. 네. 그리고 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몬드. 이게 로스팅 같은 경우에도 로스팅 후에 이제 72시간 내에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풍미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향을 딱 맡아보시면 견과에서 어떻게 이런 향이 베이커리 향이 나요. 정말 눅눅함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한 그 맛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함이 남다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 예. 하나하나 맛을 본연의 맛을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게 네. 데스너츠 프리미엄 견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백화점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홈에 쇼핑에 오십시오. 5만 원짜리가 오늘 25봉이 들어가 있는 게 5만 원이거든요.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5만 원 곱하기 벌써 4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 안에서 따로 빼서 드시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아예 이거 5봉을 따로 여러분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